잃어버린 동대산의 습지. 그 어디를 둘러봐도 벌레잡이 식물 차생지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식물의 유해와 진흙으로 구성된 지층인 2탄층으로 뒤덮여 있어야 하는 습지. 그런데 훼손으로 인해 육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주 작은 식물인 벌레잡이 식물부터 사라집니다. 그리고 습지 식물인 사초류까지 자취를 감추면 결국은 억새 등의 육지 식물로 뒤덮이고 맙니다. 벌레잡이 식물을 찾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아직 훼손이 덜 된 습지에서 요게 이제 그 끈끈이 죽어. 끈끈이 죽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끈끈이 죽어 겨우 끈끈이 죽어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줄기와 선모가 붉은색을 띠는 끈끈이 주걱입니다. 세 개가 났죠. 여러 개가 났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습지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식충 식물 특히 이제 이삭기계, 땅기계, 자주 땅기계, 끈끈이 주걱 이것이 발견될 당시에 전국 그 최대의 식중식물 자생지였습니다. 전 세계에 120종이 분포하고 있는 끈끈이 주걱. 국내 자생종 끈끈이 주걱은 잎의 모양이 주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끈끈이 주걱에 걸려든 거미 한 마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끈끈이에게 전신을 감쌉니다. 식물의 표면 밑에 분포한 선세포가 끈끈이액을 분비하면 털처럼 생긴 선모에 맺혀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은 곤충의 체액으로 습지에서 얻기 힘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습지의 열악한 토양으로 인해 부족한 영양분을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보충했던 벌레잡이 식물들. 특히 이곳은 멸종위기 2급인 자주 땅귀개를 비롯해 이삭귀개, 땅귀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끈끈이 주걱이 서식하던 전국 최대의 벌레잡이 식물 자생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산지 습지의 30%가 훼손되면서 많은 벌레잡이 식물도 사라졌습니다.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울산에서는 더 이상 벌레잡이 식물을 발견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30%가 없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훼손이 심하다는 이야기 됩니다. 70% 살아있는 게 많이 살아있는 건 아니죠. 100% 살아있어야 많이 살아있다 봐야죠. 위기를 맞고 있는 벌레잡이 식물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에 대한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월출산 국립공원. 이곳에서는 자생종 벌레잡이 식물인 끈끈이 주걱을 깃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끈끈이 주걱의 서식지인 도갑습지의 출입로를 막고 탐방로를 우회시킨 상황입니다. 이 습지, 여기가 도갑습지인데 2008년까지 여기 이 도로가 지금 탐방로였습니다. 탐방로 때문에 꿀유혹이라든가 그런 습지 안에 있는 식물들이 훼손된다는 그런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이 탐방로를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천여기의 개체에 이르렀던 도갑습지 내의 끈끈이 주걱이 탐방객들에 의해 밟히거나
신기하다고 해서 채취해가는 일이 생기면서 개체수가 급감합니다. 이에 끈끈이 주걱에 대한 꾸준한 실태 조사와 보호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도갑습진 내 끈끈이 주걱 개체수는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00개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특별보호로 지정을 해서 인위적인 그런 발길이 전혀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끈이 주걱이 200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소에서 생장점 증식이라거나 아니면 종자 증식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증식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공 증식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증식 재배한 끈끈이 주걱을 인공 배양토에 이식해서 생존율 등을 확인하고 있죠. 앞으로는 자연습지에도 이식을 해서 야생 증식 가능성을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길도 나지 않은 숲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연구원들. 여기는 탐방 기준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기대종인 끈끈이 주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결과 도갑 습지보다 더 양호한 끈끈이 주걱 자생지가 최근